진짜 예쁘다. 와. 근데 나는 여기가 정말 휴양지잖아요.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섬이라서 지금 너무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사실 사람 많으면 휴양지가 아니잖아요. 딱 좋을 때 온 것 같아 우리가. 어마어마. 힐링. 저 형님을 위해서 네. 저희 이 크라운 호텔에서 또 뭐 하나 준비했답니다. 돈인가요? 돈은 아니고요. 저쪽 보십시오. 저쪽. 저 사람들이요? 저쪽 세팅된 테이블. 아 저기요. 누가 손님이 오시나 봐요? 아, 저기서 108배를. 쟤네들 때문에 내가 되게 외로워 보이겠다. 그런 것 같아요. 아, 우리 진짜 스님들 여기는 정말 꼭 와야 될 것 같아.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면 완전 추천. 굿이브닝, 잘. 굿이브닝. 땡큐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예뻐서. 진짜 예쁘다. 미안해요. 기다린 보람이 있어. 연어를 약간 훈제해가지고 좋은 향이 싹 배어 있어요. 와, 연어의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. 모두 한 입에 넣을게요.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원 할머니 보쌈이 안에 숨어 있어. 그 향 있잖아요. 그 향을 잡으려고 된장이나 커피를 넣잖아요. 근데 안 넣은 것 같아. 그래서 향이 이렇게 남아있어. 요거는 보니까 되게 비싼 알 아시죠, 여러분들?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투나를 이렇게 삼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식품하고 사조랑 같이 합쳐서 참치를 원양어선을 타고 아주 싱싱한 걸 잡아가지고 오일을 싹 발라가지고 정말 맛있네요. 아, 입에서 녹는다. 얘는 워낙 땅콩이 유명하다고 했으니까요. 소라 같아요. 이렇게 올려서 네. 먹어보겠습니다. 잠깐 바다가 월미도인가 할 정도로 소라를 진짜 얇게 씹기 좋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약간 맛있는 어떤 오일 같은 걸 이렇게 발라놨어요.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. 예쁘고 씹히는 재미가 있고 되게 부드럽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. 결혼하고 나서 혼자 여행을 간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얼마 전에 준호랑 얘기하다가 형 나는 가끔 혼자 여행을 다녀 이랬거든요. 그래서 너니까 그렇지 나는 가족하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아 이랬거든요. 근데 여기만큼은 정말 뭐라 그럴까 혼자 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휴식을 위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칼라마리. 오징어. Yes, this the most seafood. We have very delicious at the island. 근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요즘 분들 오시면은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. 사실 뭐 튀기는 거 오징어 튀김은 100%잖아요. 거짓말 안 하잖아. 이 튀김 있잖아요. 당연히 좋은 기름에 아주 정확한 시간을 딱 해서 튀김 맛이 제대로. 양파를 한번 먹어볼게요.
요 양파는 농심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져요. 양파링 아시죠? 오징어 튀김하고 양파 튀김은 진짜 궁합이 저랑 경민 거 최고의 궁합입니다. 진짜 맛있다. 요거 맛있게 먹을 테니까 농심 양파링 꼭 농심뿐만 아니라 양파링 쪽을 이제 스낵을 만드시는 분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 호방스. 피펠 들어왔으면 좋겠다. 생선 구이인데 일단 먼저 얘 기본적으로 맛을 볼게요. 얘는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.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카레 향도 나고 약간 양념치킨 맛도 나고 중동의 양고기 맛도 나고 그런 맛이 어딨어? 중동 맛이 나 진짜. 중동 맛이 뭐야? 그러니까 라임 랭 진짜 양이 나왔어요. 튀김옷을 입히고 이건 구운 게 아니라 약간 로스트 같아. 색깔을 보니까 이렇게 와 이거는 지금 튀김옷을 입혔는데 양의 그 가지고 있는 양 특유의 냄새가 전혀 안 나요. 너무 부드럽게 잘 조리하셨다. 와 이렇게 석양에 점점 이렇게 노을이 딱 지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요.